주머니도 피아노 치는 거 보면 모타의 탤런트 이렇게. 네.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죠? 누구는 피아노 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멋있게 사용해 주셔서 고맙고, 하나님한테 사용 받으니까 좋지? 네, 그 천천히 안 같은데. 네, 이제 파이널 때라고 또 오늘 또 우리 교회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우리 그 오피스 에어리아 보셨죠? 우리 와이프가 그것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교회 와갖고 이것저것 하고요. 그래서 그거 거의 다 끝났는데 또 그 외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문이 있는데 문 밑에 보셨어요? 문 밑에 이렇게 물 같은 게 많이 먹어갖고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나뭇대기로 하나 박아놨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런 물로 하나 문 여기 또 서 있잖아요. 예, 그거 공사할 건데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그 히스패닉 교회에서 나가니까 불편한 게 그게 하나네요. 옛날에 그분들 다 해줬는데 예, 그분들이 안 해서 그거 하고 또 한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안 가실 분들은 교회에 남으셔서 좀 같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싱글들 이렇게 그런 거 잘하면 나중에 결혼도 잘 가요. 할렐루야. 예. 우리 김동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옛날에 한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뿅 간 일이 뭐였냐면 결혼식을 했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머랜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교회에 뭐 이렇게 뭐 전기 담화가 뭐 하나 고장났대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사닥다리 딱 갖다 놓고 양복 자켓 딱 벗고 딱 올라가서 막 고치고 있는 모습을 사모님이 딱 보니까 뿅뿅뿅 가갖고 나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저기 그 철치 플랜팅을 팔로알토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알토로 가시니까 사모님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렇게. 근데 싱글들은 그런 거 많이 하면 결혼도 잘 하니까 꼭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하고 오늘 뭐 못 끝내면은 내일도 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부엌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45% 했습니다. 13,000 정도 더 했고요. 예, 그래서 한 우리 얼룸나이들 한 14명인가? 가지고 우리 국민학생들 3명, 대학생들 4명.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어부 어른 쪽에서는 한 25%인가? 거뒀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부에서는 33%. 우리 그 얼룸나이들이 44%에서 한 4명 연락하면 2명은 이렇게 확실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예. 얼룸나이들 아직 얼룸나이들 그저께인가? 스티븐 리라는 애가 그 777부를 줬어요. 예, 그래갖고 얘 중국인가 보다. 그리고 좀 남바 애들 그런 거 중국 애들 잘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억이 안 나 스티븐 리가 누군지. 예, 그래서 근데 그 페이스북 찾아보고 했는데 그 원래 스티븐 한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가 재혼하셔서 스티븐 한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이가 크니까 제 본래 이름으로 스티븐 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막 헷갈리고 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 에런 있잖아, 에런 우리 친한 애. 그래서 걔가 연락해줘 갖고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 되면 예 그냥 시작해서 예, 그래도 계속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런 거 받으면 좀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좀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인비즈보 칠드런이라고 그 영화를 봤어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교 3명이 아프리카 가서 영화를 찍겠다고 가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 그냥 뭐 뭘 대해서 찍은지는 몰랐는데 가서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그냥 갔는데 거기 뭐 콩고인가 뭐 어디서 그 어른들이 애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애들을 잡아가갖고 군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비즈보 칠드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를 딱 보여주면서 다 끝나고 나서 그 만든 영화 만든 학생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런 영화 보면은 불편하시죠? 그렇게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왜 불편한 거를 알아야 된다고. 불편한 것만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래요. 불편하면 그러면 왜 내가 불편한 건가? 예, 그죠? 뭐 이런 거나 뭐 말씀이나 불편한 거는 왜 불편한 거나 알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편한 게 그런 거에서 올 수 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았더라 라고 나오는 게 여호수아고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그죠? 이러한 사사기에 있는 그런 일처럼 생겼다. 사사기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죠? 암흑지대처럼 막 시대처럼 막 그냥 어둡고 막 죽이고 뭐 해서 정말 그 영적 상태에서도 굉장히 이게 다크한 그죠? 어두운 삶을 살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마음 약한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 안 돼요. 예, 이거 읽으면 저녁에 잠도 안 오고요. 막 그냥 막 무섭고 사람 꿈에 나오고 막 몸 토막 열두 토막 내서 지역으로 보내고 전쟁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와이프 얻으려고 막 훔치러 가고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런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물어 하나님 이게 이런 얘기가 쫙 나오는데 이게 괜찮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안 괜찮고 그게 안 나오잖아. 이거는 옳다, 이거는 안 옳다.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가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하는 게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그죠? 모세한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신드롬이라고 해서 모세한테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말해서 여호수아처럼 살지 말고 모세처럼 제자 훈련을 하자 그런 거 뭐 이해가 좀 되긴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그게 조금 틀린 것은 여호수아한테는 그저 그 모든 지파들의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평생에 너의 능을 당할 자가 없느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사기처럼 살면은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엉망진창대로 남의 나라한테 짓밟히고 남의 나라한테 압박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싸우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리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 놓아 벌써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이 음성을 듣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러놨어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음성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음성대로 할 건가 안 한 건가 안 할 건가 잘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잘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몰카라도 설정해야 돼. 우리 애들 잘 할까 잘 안 할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훈련치게 됩니다.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말씀대로 할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까?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정말 그죠? 하나님한테 훈련 받은 대로. 훈련이 무슨 뭐예요? 광야에서 훈련 받은 게 무슨 훈련입니까? 말씀대로 할까? 말씀대로 안 할까요? 딴 거 없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내가 멋있게 돈 많이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100만 년 후에 100만 년 내가 그거 한국말로 하려고 얼마나 연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말이면 예? 천만 년 그러면 더 이상하고 그럼 억만 년 그러면 더 이상한 것 같고 그죠? 그 진짜 그 후에 먼 훗날 100만 년 후에 정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미국 안 남습니다. 한국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그럼 내가 사역한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큼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나. 그죠? 하나님의 관계.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관계에 내가 얼만큼 투자했나? 그것만 남습니다. 근데 안 남는 거에, 그죠? 왜 미친 장사 우리가 왜 해요? 근데 우리는 미친 장사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정말 그 먼 훗날에, 내 인생을 어떻게 투자했나?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 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그거 미리미리 먼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네. 사사기를 보면은 1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죠? 조금 이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너무나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니엘, 그리고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고, 삼갈, 드보라, 드보라가 여자 사사였어요. 그죠? 그리고 기디온 아시죠? 우리 기디온. 네. 아,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손. 삼손이 13번째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가서 엘리도 이 사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사무엘도 이 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다섯 가지 이유. 이스라엘이 실패한 다섯 가지 이유를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 이유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라를 점령하면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사들이 죽은 후에 그저 더 심한 타락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좀 비슷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영향을 그 사람들한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줘야 되는 건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올바로 서서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고 남들한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그죠?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땅에 가서 오히려 그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예?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죠? 세상 속에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한테 오염받고 세상한테 그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을 담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12장에서 나오잖아요.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해 따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저 믿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우리한테 오염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그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한테 오염을 조금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잠잘 때 문 잠그고 자죠. 왜 그렇습니까? 도둑놈 안 들어오게. 그죠? 근데 누가 그래요? 문을 확실하게 잠궈 놓고 자지만, 그죠? 우리가 보는 텔레비나 우리가 보는 인터넷은 아무도 안 잠가나요.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 도둑놈. 무슨 도둑놈입니까? 마인드의 도둑놈이에요. 마음의 도둑놈들을 그냥 무조건 들어오게 해서 볼 거 다 보고, 그죠? 들을 거 다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조금 조금씩 세상을 본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실험을 안 해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확 튀어나온대요. 근데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일단 집어넣어서 온도를 조금 조금 조금씩 옮기게 되면요, 개구리는 그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개구리 탕이 된다 버립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근데 예, 개구리 하나 잡아주시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근데 그것도 괜히 해봤다가 또 나중에 그 피터한테 연락오고 뭐,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조금 조금씩 세상한테 오염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 번 갔잖아요. 주일날 아침,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근데 요새 새벽 가는, 그 세 번 가는 사람 없어요. 한 번 가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달에 1.4 times 간대요. 우리 에버지가. 예? 그러면 그게, 아, 나의 교회구나. 그러니까 두 달에 세 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주일에 세 번 갔는데, 이제는 두 달에, 그죠? 세 번밖에 안 가니까, 영적 훈련, 영적 배움이 얼마나 천천히 돼 가겠습니까? 일주일에 배울 거를 8주에 배우는 거예요. 9주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9배나 늦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이. 안 그래요, 여러분?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묵상합니까? 신경 꺼. 그렇게 묵상합니까? 하나님, 그럼 제 마음 안에 세상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묵상 아니에요? 제가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울프라는 거잖아. 읊조지라는 거잖아. 얘기하는 거랬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말씀 갖고.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나왔는데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게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죠?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오. 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처럼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열매 맺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게 열심히 있어야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심히 열매 말라고 하면은 그 이상한 소리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죠? 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관계에 거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죠?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 마음 안에,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는 게 뭐가 있나? 응? 돈, 뭐 그런, 뭐, 인터테인먼트,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영향력을 받을 것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쫓아낸다 해서 우리가 나중에 강해져서 그런 곳에 가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받으려면
그죠?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 테레비 영향력 받잖아요? 영향력 안 봐야 돼요. 옛날에 제가 한국 테레비를 봤는데, 그 Desperate Housewife, 그거 보면서 영어 배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그런 쇼. 예, 완전 정말 이상해졌어요. 그죠? 보려면 좀 Leave it to Beaver, 뭐 그런 거 보면서 영어 배워야 되는데, 이상한 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은근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가 하나님한테 슬픈지, 뭐가 하나님한테 악한지, 뭐가 하나님한테 기쁜지, 그 기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What to cry, what to laugh, 그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너무나 웃겨서 우는 적이 있고, 너무나 울고 싶어서 웃긴 적, 그게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기준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리꺼를 하나 읽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샤킹한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 그,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티즘, 그죠? 개신교들이 모여서, 아, 침례교가 없다는 게 다행입니다, 여기. 왜? PCUSA, Episcopal Church,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and UMC, 스포크맨들이 issue a following statement.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safe zone이 된다는 것이에요, safe zone. 그거 들어보면, okay, I make sense. 그죠? 그게 safe zone이 뭐냐면, 뭡니까? Effectively, immediately, we are declaring all mainline Protestant churches safe spaces where there are no judgment, no conviction, 마음에 찔리는 거, no repentance, 회개도 없고, no gospel presentation. Whatsoever. Oh, wow. 눈깔 나와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The statement listed elements that safe space churches should remove. 다 없애라는 거예요. 뭘 없애요? Including crosses? 십자가? Bibles? Pulpits? 이것도 없애요. 강당 그런 거 없애버린대요. Organs? Hymnals? Systematic theologies? 설교 자체도 없어졌네요. Any form of triggering microaggression, words like sin, hell, death, wrath, 하나님의 진노, propitiation, substitutory atonement, 그런 거 교회에서 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요. 밖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그럼 왜 교회 갑니까, 정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너무나 오해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완전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촛대를,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걸 보고 자기네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면서요, 요새 사람들은 뭘 숭배합니까? 뭘 숭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오락 같은 거 많이 숭배하는 것 같아요. 뭐 비디오 게임도 있고,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그죠? 뭐 스포츠 보고, 디즈니랜드 가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다 보면서, 그럼 내가 뭘 영향력을 받나? 그죠? 그걸 다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한테 많이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편안함. 편안함이 많이 또 우리 우상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나이가 좀 드니까 편안함 굉장히 좋아해요. 불편한 거 이게 싫습니다. 어저께 딱 비행기 타러 가면 빨리빨리 타야 되는 거고, 뭐 느긋한 게 많이 없어지고, 제가 여기 주일날에는 좋잖아요. 그죠? 의자도 푹사푹신 푹신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 그 수요일날 그 가정교회 오시면 의자도 딱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죠? 저도 여기에 우리 2시간 동안 앉아있거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2시간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죠? 의자 바꿔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기도 가면 동그라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자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그런 무늬가 예,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막 중간에 막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냥 예, 파란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우상, 우리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돈도 좋아하고. 그죠? 예, 돈 있으면은 우리 security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돈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그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본받는 게 뭐냐,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탤런트들. 그죠? 우리가 사도바 선인 선생님보다 저스틴 비버를 더 많이 알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지? 걔 이름이 이제 뭐였냐? 이민호. 내가 이민호보다 그죠? 아파서퍼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아파서퍼 바울 선생님보다 이민호를 좋아하면 그 문제예요, 여러분. 이민호의 생년월일, 이민호가 뭐 어떤 영화 나오고 뭐 그죠? 이민호가 어떤 작품에 뭐 그거를 더 성경보다 많이 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라디오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애들 다 알아요 무슨 노래인지. 나 성경 꾸저 몇 개 암송하니? Jesus wept. At least 그거 하나도 알면 할렐루야. 예? 뭡니까? 저는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시잖아요. 그죠?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세상에서만 오용을 받는지 우리가 그분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보고 성경님, 성령님 그죠? 대화하고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그죠? 그런 관계가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대요. 리저를 일처럼 하고 우리의 일자리에서 노는 그죠? 일자리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자리에 일하지 않고 놀았대요. 그리고 우리의 그 플레이 리저를 어떻게 해요? 일처럼 하는 네, 그게 문제였는데 요새 세상에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리저를 일처럼 하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것을 노는 우리가 됐다. 그죠? 우리의 일자리를 우상하고 우리의 리저를 일처럼 하고 우리를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노는 우리가 됐다. 그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장면이니까 이게요.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훌륭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우리가 혼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는 뭐 다음 주에 또 오는데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지 그게 우리의 아이돌인지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의 아들인지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정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건 찔림. 그건 찔림 받고 아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심각한 일만 많이 이렇게 하셔. 그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왜 찔리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Why are you uncomfortable? 저도 옛날에 그 교회 갔을 때요. 예수님 안 믿을 때 돈 바구니 돌리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우리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예. 근데 제가 왜 예민했냐면, 그죠? 제가 그런 의미예요. 아, 돈이 아직도 나의 우상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한 거, 했던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면, 그죠? 예민 안 해집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장소에서 얼마나,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예배 가는 준비를 해요. 옷도 주일날 아침에 안 꺼내더라고. 토요일날 저녁에 옷 다 꺼내놓고 다 데려놓고요. 돈도 데리고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 주일날 가서 헌금 봉투 받아오는 것은 다음 주에 내라고 받아오는 거래요. 그래서 가서 준비해놓고 성경책에 끼워놓고 마음 준비 다 하고 근데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날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주일은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다. 하고 해서 내일 가서 해서 그래서 이상한 거 안 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예, 선보기 전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준비,
예, 그래서 내 하나님을 잘 만나. 나만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나만의 만남이면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그랬죠, 제가. 그 동경 의대에서 그 1년, 7명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 우리가 주일날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작정했대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섬기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사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공부 전혀 안 하기를. 예. 근데 7년 동안 공부하는데 7년 동안 그걸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6년만 하고 1년 안 한 거예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근데 어떻게 됐대요? 졸업할 때 1등부터 7등까지 다 했대요, 걔네들이.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했어요. 소금은 뭡니까? 이 맹맹한, 그죠? 이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썩어지는 것을 좀 덜 썩어지게 만들고. 소금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세상에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끼므로써 어떻게 돼요?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맹맹하고 이상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등장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맛이 있는, 그죠? 더 테이스트한 그런 곳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곳으로 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맹맹하고 계세요? 더 맹맹한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플래시라이트 이런 빛 생각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런 빛이 없었어요. 그죠? 태양의 빛, 아니면 뭐든 톨치라이트, 뭐 그런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뭐냐면, 뭐예요?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우리한테는 따뜻함을 줍니다. 태양의 빛이기 때문에, 톨치라이트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진리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플러스 사랑이에요, 항상. 웜스입니다, 웜스. 예. 그래서 그렇게 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온도계처럼 살 수가 있고, 온도계 말고 저거 뭡니까? 뒤에 이렇게 맞춰놓는 거, 온도 맞춰놓는 거, 이렇게. 예, 떨모스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 온도계는 뭐예요? 아, 지금 73도입니다. 오늘 덥죠, 지금. 예. 오늘 깜빡이서 뭔가 에어컨을 안 갖다 놨네. 예. 예, 덥습니다. 온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온도계는요. 근데 떨모스테는 뭡니까? 온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쟤는 왜 그래? 이 세상 왜 그래? 말세인가 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세 보다. 그래, so what? 말세니까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구나. 그게 떨모스테시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 이 세상 사랑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감으로써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줘야 되는구나. 저 사람 왜 그래? 에? 저 사람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뭐 저래? 그래, 왜 find out 해서 하나님한테 변화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라는 것이에요. 그게 떨모스테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결혼은요 그냥 둘이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결혼은 더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그 정말 우리가 100만 년 후에 나의 삶이 과연 중요한 일을 했나? 100만 년 후에 남을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그 멕시코에 봤죠, 여러분. 참 신기하네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예수님 전도 많이 하고, 우리 그 가정교회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막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한번 물어봐.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안 getting close 그래요. 네. 몇 퍼센트 close 됐냐? 25% 됐대요. That's good. 그러니까, everybody knew. 아, 내가 곧 이제 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보니까, I'm getting farther 그래요. 20% 줄었대. 예, 네. 예. 그래서 얘 봐라.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날 공부 끝나고, 막 나가니까, 혼자 앉아서 소용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 여기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뭐 누가 성경 구절 이거 읽어보라고.
예,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가서 딱딱 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가서 벌떼파리 가서 밥 먹고, 예, 예,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 백만 년 후에 나의 삶이 과연 중요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할 때는요, 이게 체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일 마지막 사람이 체인의 마지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그죠? 사람이 복음을 7.6 times를 들어야지 예수님 영접한대요. 첫 번째 듣고 영접 안 해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거는 win-win-win situation이에요. 그 사람 영접하면 뭡니까? 할렐루야! win이에요. 그 사람이 영접 안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10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해도 뭡니까? 그것도 win이에요. 예. 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주받기 때문에 그것도 운입니다. 그러니까 win-win-win situation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요. 네. 그런 큰 목적을 갖고 사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전하지 않을 때라도 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도 우리가 요새 중보기도 팀을 만들 겁니다. 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뭐 착 나가면은 근데 거기에 딱딱 기도 맞춰 해주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우리는 어떠한 배를 탔나 러브보트를 타고 있나 아니면 우리는 군함을 타고 전쟁하는 우리인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요. 어떤 전쟁입니까? 예, 육신과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높이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원리.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생각. 그 dark forces랑 우리가 전쟁하는데 매일매일 전쟁갑주를 입고, 그죠? 하나님의 힘입어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군함 갖고 나가는 겁니까?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주려고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향력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멋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그 마음대로 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죄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뭡니까?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요.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죠? 청종 안 했대요. 안 들었습니다. 네. 슬픈 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게 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방인들을 이기고 압박 속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 그 평화를 누린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 이게 패턴이구나. 여호수아처럼 그죠? 마음이 달라서 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여호수아대로 우리를 능히 이길 자가 없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맨날 깨지는 이유가 세상한테 본받고 세상한테 휩쓸려서 세상한테 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압박 속에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기도하고 뭐 그렇게 자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데 예, 정말 우리가 그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고 그냥 구원만 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은 하나인데 하나님 속에서 거해야 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은 원치 않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그 구원, 압박에서 평화를 얻는 그런 구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이 아니라, 그죠? 복음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부터 구원받고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린 두 개 다입니다. 그죠? 예. 죄를 사함받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두 개 다 구원입니다. 그냥 나 죄를 다 사해주고 끝!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죠. 제가 목욕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그냥 멋대로 되라라는 삶에서 그냥 실컷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예배 속 안에서 충전받고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어서 가서 터지고 나서 이제 다시 치료받고 충전받고 다시 나가서 싸우는 그런 그죠? 군함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살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서 그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죠? 복종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성 안에서도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님들 그죠? 말 들어야 될 건 들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 말도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좀 쉐리하면 안 들어도 돼요, 그죠? 예, 네, 그죠? 목사님 막 이상한 얘기 뭐 내가 보고 막 그러면 듣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정말로 진리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고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다 교회 오면 다 누나라고 불렀어요. 누나, 형, 뭐, 그죠? 큰아버지, 뭐, 요새는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되게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자꾸 누나, 형, 그런 그 말 하다가,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되는 거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따라갈 사람은 잘 따라가다는 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 못 따라가면.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라스베가에서 이제 교회 개척하러 오는 목사님이 이제 하나 계시는데, 그분은 큰 교회에서도 많이 있고, 뭐, 그런데 굉장히 프레셔 받는데요, 이제.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랬지, 너 담임 목사 아니라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지, 너는 그냥 예수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스하게 했는데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담임 목사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무게가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참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게 This is my church. 물론 내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하시겠지. 그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광선에서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그러는지,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오케스트라처럼 그게 잘 나오는 건데 그거 상관치 알고 내 멋대로 그죠? 뭐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의 몸처럼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냐면 그죠? 잘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리더를 썼습니다. 그 리더가 돼서라도도 그죠? 사람들의 백성들의 사람 마음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리더가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그래야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는 안 여쭤보겠지만 이번 주에,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세요? 잘 듣고 그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 야고보에서도 써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그게 왜 듣고 실천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좋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전도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게요, 하나님한테 뭐 인심 쓰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청기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그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사람들 되게 교만해. 벌레는 보이게 나아지! 예.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사람. 그런, 예. 우주 안에 우리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보여요? 벌레는 보여요,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그죠? 그건 맞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교만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어떤 음성 듣고 어떻게 살고 있나. 그죠? 무슨 음성을 듣고 계신가. 우리의 목자님들 잘, 우리 엄마, 아빠 잘 듣고 계셨나. 예?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깨지고, 맨날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갈라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로는 그거예요. 사사들의 죽은 후에 더 크게 타락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였대요. 세상이 갈수록 더 폐괴했다는 것입니다. 더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잖아요. 그럼 타락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몸토막해서 보내고, 그죠?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서 전쟁하는 거. 그죠? 베냐민 족하고, 그 열두 족하고, 전쟁해서. 그리고 다, 거의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죽이고 하니까 이제 베냐민 집하는 데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나가 진바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은 그냥 회개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싸워서 다 거의 다 죽이고 다니니까, 이제, 그래도 이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이제 미안하니까, 우리 어떡하지? 이제 남은 사람들 하나, 이제 그 자손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손은 어떻게 이상하게 방법을 써서 나중에 그 여자들도 가서 훔쳐오라 그러고,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예. 그리고 17장에는 그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가.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하고 2절. 사사기 17장 1절하고 2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이 두 개 나오는데, 미가엘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레위 사람의 그 첩.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전쟁도 하고, 예, 이분 제목도 보세요. 어떤 레위 사람의 그의 첩. 레위가 첩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왔다.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이상해. 제목부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 보통 사람도 아니고 레위인데,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조금요. 그래서 여기서 미가라는 사람인데, 미가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담는, 그게 이름이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미가가 자기 엄마 돈을 훔쳤어요. 1100 shekels of silver. 근데 엄마가, 근데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영적에 그 비슷한 것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오늘 훔침을 도둑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훔친 사람을 저주했나 봐요, 엄마가. 그죠? 저주를 딱 하니까 아들이 그 저주를 들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 마음에 그냥 따끔해갖고 이거 이거 난데. 그래서 엄마한테 고백합니다. 근데 엄마한테 고백하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뭘 어디 가서 훔쳤는데 그것을 여러분한테 고백했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테레비 못 봤어요? 끌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그죠? 끌고 가서 야 너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회개하든지 뭐 하고 나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요? 여기서는요 엄마가 축복했다고 나와요. 엄마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그 은 갖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안에 우상들을 쫙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여기 뭐냐. 제가 아까 말한 게 그 레위가 아니라 여기서도 레위가 나오는데 그 레위가 어떻게 그 동네에 오게 됐는데 그 레위를 하여금 자기네 집에 그죠? 그 목사처럼 만듭니다. 예, 그죠? 예, 그렇게 거기 와서 이 일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 나중에 그 된 족속들이 와서 자기가 얻어야 될 땅을 그죠? 보러 거기까지 와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와갖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다른 땅을 점령하고 그 미가에 있는 우상들하고 거기에 있는 그죠? 그 레위도 개궁합니다. 다 도적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맨 처음에 레위가 도적해서 가실 때 따집니다. What are you guys doing? 예, 딱 그러니까 거기 그 된 족속이 야, 이 집에서만 너희가 레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족속에 그죠? 레위가 된다는 거 그게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 레위가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갔겠어요? 따라갔어요. 그죠? 목사님들 아시네 잘. 큰교회에서 부르면 다 따라갑니다. 베네핏 좋은 데 가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예, 따라갔어요. 예. 근데 이 따라간 사람이 모세의 예, 손자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큰 타락입니다. 여호와를 닮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닮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교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교회 그죠? 예, 교회 당 그런 것도 모두 다 세상이 두렵고 세상에 오염받아서 세상처럼 살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처럼 산다는 예,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결론으로 뭡니까? 결론으로 하나 넘겨주세요. 예, 예. 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준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2년 동안 훈련 받고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죠? 패스하지 못하고 페어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 길이 2년에서 38년을 더 늘어서 40년이 돼버렸어요. 40년 되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갔는데 그만큼 훈련 받았으면 패스해야 되는데 패스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이거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한테 훈련해 주는 거구나. 뭐 훈련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하는 훈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뭐 좀 뭐 하나님한테 덕대는 것처럼 교회 나오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게 전혀 안 우리한테 좋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기리시고 하나님 많이 질리시고 하나님 많이 우리의 생명이시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나 되나 마나 아는 케어 그리고 혼자 만들어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세상에 맞고 세상인처럼 본받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처럼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예.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성숙하고 그죠?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시험에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정말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께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든 불편함 그죠? 제가 찔림만 했더라도 내가 그럼 왜 불편하지? 그죠? 말씀을 들어도 그런 찔림 받고 내가 그럼 왜 찔림을 받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고 계신 건지 아무 찔림이 없으면 나 아무 찔림 없는데? Something wrong with me. 그죠? 말씀 받으면 내가 변해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해드렸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늦게 왔는데 왜 교회에 늦게 왔냐면 자기가 타이어 바꾸면서 그 타이어가 러그넛을 길에 뚜루룩 따라갔대요. 그 주스로 딱 갔는데 추락이 와서 빵 치웠대요 자기를요. 네, 그래서 내가 늦었대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추락이랑 치하면 그죠? 내가 변하죠. 네. 그러면 추락보다 더 훌륭하시고 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왜 안 변화갑니까? 내가 왜 그 옛날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 추억이랑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추억이랑 맞으면 내가 변하는데 추억보다 훨씬 훌륭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왜 내 속 사람이 안 변합니까? 변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내 안에 과하면 너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지 못하리라. 그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그죠? 정말 이렇게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열매 맺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과 붙어있는 거 힘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뜻도 허락하시고 주님이 그 뜻을 허락 그 순종할 수 있는 능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많이 붙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 첼로 프로페셔널도 아니고 그냥 가끔 취미 삼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좀 소리가 붙지 못해도 좀 이렇게 좋은 귀로 들어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주 연습도 못해요. 지난번에 이 저기 프레드릭 핸델 나르도 들어보신 분들은 뭐 똑같은 곡 지루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연습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러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도 죄의 삶에부터 구원받고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러니까 복,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함께 붙어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힘든 시험받는 상황 안에서 인내하여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두울 때
하나님이 빛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상황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만 년 후, 백만 년 후를 생각하면서 이 영생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속에서 헤매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인내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고 세상 사람들을 닮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분들을 제자 삼고 복의 삶을 살도록 축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난민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컨 세리즌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능력을 합해하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오. 예. 주여.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